안녕하세요, GTV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날씨가 변동이 많아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또 햇볕도 나고, 어저께 밤에는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오전에는 비가 그쳐서 해가 나고 있고요. 또그 해난데 지금 그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서 아주 좀 쾌적한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되는데, 어저께랑 며칠 전에는 바람이 안불 때는, 그리고 장마 우기 때는 그 식물들이 또 곰팡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환기가 안 통하고, 그런 곳에 있는 식물들은 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났을 때는 제 영상에도 있듯이 그걸로 락스를 한 방울 희석해서 뿌려주면은 잎에 말고 흙에다가 해주면은 또 치료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저께 제가 이제 이 장미허브를 좋아해서 향이 나서 허브 향이 나서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 많이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다 삽목을 했던 아이들. 그래서 이제는 뿌리가 내렸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가식이죠. 일단 분갈이 흙에다가 그 다육이 흙하고 섞어서 지금 이제 일단은 가식을 해놨어요. 제대로 된 화분이 아니고, 왜냐면 사이즈가 요 정도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분보다는 이렇게 다땡땡이에서 이제 구입한 풀분이죠. 그럼 어저께 다이땡땡을 갔더니 요 정도 사이즈의 풀분이 있었는 아 황토 그흙 화분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예전에 사놓은 아이라 여기다가 있는 거 활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아직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질분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사이즈에 맞게. 요 아이들은 조금 덩치가 크니까 요 연질분에 하면은 자꾸 넘어질 것 같아서 요건 조금 사이즈가 있는 화분에다가 가식을 한 상태고요. 조금 많이 이 아이처럼 이제 크면은 커가면은 상황 봐서 또 다른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미허브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아이는 그대로 이제 가지 이 밑부분에 있는 요런 아이들 쪼꼬미들 떼어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쑥 자랐어요. 근데 장미허브가 은근히 물을 좋아해요. 이게 물을 마라하면 잎이 노란 잎이 생겨요. 그럴 때 물을 주면 되고요. 은근히 이제 물을 좋아한다는 거 제가 키우면서 알게 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노란 잎 있죠. 이렇게 생기면 물이 이제 부족해 오고 있다는 거. 지금은 분갈이 하면서 물을 줬지만 이걸 제가 떼어줘야 되는데 안 떼어줬네요. 이렇게 떼어주면 되고요. 물을 띄고 물을 금방 주면 안 돼요. 물을 주고 나서 떼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혹시 가지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향기가 좋아서 요 아이도 키워볼 만한 그런 초보자들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초보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식물 키운 지 그렇게 많이 횟수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하다 보면은 왜그 내가 또 부재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그 장미허브는 초보자들이 키우기 좋은 그런 다육이과죠. 이 아이는 다육이과인데도 물을 조금 좋아한다는 거가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가습을 하면 또안 되죠.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좀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이런 노란 잎이 생기면 물을 조금 간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큰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쪼꼬미들은 제가 여기다 그냥 모듬 심기를 했어요. 많이 이렇게
아이도 이렇게 된 아이도 이런 식으로 심어놔서 지금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또 화분을 만들어서 심기보다는 이렇게 다 모아서 심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일회용 용기예요. 밑에는 마사를 굵은 마사를 깔고 흙을 얹으면 되고요. 이럴 때는 다육이 흙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상토에다 뿌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토하고 다육이 흙을 조금 섞어서 주면 얘가 뿌리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해놨고요. 이렇게 초보자들이 정말 키우기 괜찮아요. 제가 초보자였을 때부터 이 장미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벌레가 생긴다거나 그런 이상 징후가 없었던 아이라 이렇게 잎이 노래지면은 물을 좀 줘야 되는 그것만 잘 지키면 이 아이는 영양분도 많이 필요 없어요. 물만 잘 챙겨주고 웃자라지 않게 이제 빛을 좀 보면 되고요. 웃자라도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키우시면 정말 향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식물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제 애목대로 키우고 싶은데 밑에를 좀 많이 쳐줘야 되는데 일단 분갈이하고 나서 조금 며칠 있다가 잘라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도 삽수가 생기겠죠. 이런데 잘라주면은 밑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생기면은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 놓으면은 뿌리가 내리고 또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가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장미 허브에 이렇게 삽목한 순서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궁금한 거가 있으면은 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